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일명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물론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을 유입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들 방안이 인구 감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화영 기자입니다. 인구 절벽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외국 인력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 시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 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사업장마다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전체 도입 규모는 12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과 유학생 등을 더 많이 받도록 비자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유입해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일터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기숙사라도 비닐하우스 임시 가공을 버젓이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개선 대책이 없어요. 인력난 해소 수단으로만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권리를 주면 안 된다, 관리의 대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생각들이 인식들이 바꿔야 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필리핀 가사 도우미 도입 방안을 두고도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저임금 등 외국인 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는 외국 인력 유입은 이민 정책이란 큰 틀 안에서 보되 외국인을 받아들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국 인력 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한 인력으로 쓰고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외국인을 유입한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과 같이 단순 노무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서 나아가 인구 확보를 위한 통합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정도의 쿼터를 설정해서 외국인을 유입하게 되면 그 외국인과 혹은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인력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고용과 어떤 노동의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로 확장하는 이민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 유입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인력 확충이 갖는 의미를 다시 봐야 하고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종합적인 이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